이번 영상은 피부톤을 매치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된 이미지처럼 부분적으로 피부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도구 메뉴 중 사용하기 편한 선택 툴을 찾아 선택해줍니다. 피부톤을 바꾸어줄 손등을 선택해줍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커브즈를 선택해줍니다. 영상에 체크된 핸드피커 도구를 선택해줍니다. 얼굴 피부에서 중간 색상을 찾아 키보드의 쉬프트키를 누른 채 클릭해줍니다. 인포 패널창이 뜨면서 RGB 색상 정보가 확인됩니다. 색상 정보 내역 중 앞에 있는 R194, G133, B108을 체크하고 활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등 피부에서 중간 색상을 찾아 키보드의 Shift키와 Ctrl키를 누른 채 클릭해줍니다. 이제 커브즈 옵션 패널 하단 아웃풋 값을 앞에서 체크한 수치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R값을 입력해주기 위해 레드를 선택해주고 체크한 194를 입력해줍니다. 쥐값을 입력해주기 위해 그린을 선택해주고 체크한 133을 입력해줍니다. B값을 입력해주기 위해 블루를 선택해주고 체크한 108을 입력해줍니다. 이제 얼굴과 손등의 피부톤이 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피부톤이 매치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밝기나 색상을 살짝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원본과 작업 후 변경된 피부톤을 비교하시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방법은 앞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보다 어렵게 느껴집니다. 설명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어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되실 듯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